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데이터 홍수의 시대가 열리면서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사이버 위협이 증가했고, 이를 막고자 기존에서 탈피한 혁신적인 보안 기술이 디지털 시대 핵심 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K-STEP이 준비한 디지털 보안 기술의 미래, 2023 10대 미래 유망 기술 함께 보시죠.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부터 국내 유수의 기업들 모두 시선을 돌린 분야,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가상과 현실을 융합하여 게임과 업무, 다양한 사용자들과 소통을 나누는 메타버스, 제조, 국방, 의료 등 우리 일상 전반으로 확대되며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VR, AR 기기에 몰입된 사용자를 강제로 제어하여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생체정보 해킹과 전자파를 이용해 두뇌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감각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기존과 달리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입히는 해킹까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메타버스 등 가상환경에서의 사용자 보호 및 보안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중 안전하고 신뢰 있는 사용자를 가려낼 수 있는 인증 기술이 떠오르고 있죠. 아바타, 가상자산 등을 편리한 식별 방식으로 인증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메타버스 환경의 보안성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한 특정 자격을 얻은 사용자 사이에서도 더욱 안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메타버스 내에서의 신뢰성을 완벽히 보장하는 가상공간 구축 시스템 역시 차세대 보안 기술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메타버스 내부에서 생산, 저장, 유통되는 수많은 데이터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보안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개인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극단적인 선택보다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여 상호 균형을 갖는 방향이 필요하겠죠. 이에 프라이버시 강화, 데이터 안전 활용을 위한 동형 암호 등 기능형 암호 및 응용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속에서도 민감한 정보를 가리거나 추론을 방지하고 정보 유출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중요 데이터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암호 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암호화된 상태로 모든 연산을 수행하는 동형 암호 기술이 대표적인 기능형 암호 기술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활용을 위한 암호 및 응용 기술은 다분야에서 안전성을 가지는 이점이 있지만 암호화 후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한계가 있죠. 이에 더욱 폭넓은 분야 안에서 사용자와 사회의 데이터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 능력의 한계를 개선하는 방향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부상과 함께 새로운 신흥 자산인 암호화폐도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며 그 시장의 규모는 수년 사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으로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이라 평가받던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인 테라 루나코인. 하지만 올해 상반기 테라 루나코인 폭락 사태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죠. 알고리즘 곳곳에서 취약한 지점들이 밝혀지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단기간에 50조 원가량의 피해를 불러온 사태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암호화폐를 둘러싼 해킹과 횡령, 개인정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이에 안전한 디지털 경제 활용을 위한 암호화폐 신뢰성 보장 기술 역시 강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블록체인 상에서의 거래 데이터를 수집해 해당 거래가 비정상적인지 판단하는 불법 거래 탐지 기술 등 새로운 방어수단이 등장해 암호화폐의 고질적인 한계와 문제를 극복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죠. 특히 인공지능과 더불어 세계 각국에서 양자 컴퓨터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데이터 보안에 사용되던 암호체계가 지속적인 위협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양자역학을 활용한 양자시대의 절대적 데이터 보안을 위한 양자 암호 기술이 안정성을 제공하는 보안 기술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죠. 이 양자 암호 기술은 현대 암호의 거의 모든 기능을 구현하며 향후 미래 네트워크로 주목받는 양자 인터넷의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양자 암호 기술이 양자 인터넷 속 새로운 사이버 보안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으로 자리 잡는다면 양자화 되어가는 미래 IT 서비스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자 암호 기술이 가져올 데이터 보안의 미래를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추세죠. 데이터 중심의 첨단 기술을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시장 역시 그 규모가 확대되며 다양한 사이버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복잡해지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의 취약점이 증가하였고 이를 파고드는 공격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민감한 데이터를 노린 공격은 물론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탈취하여 암호화폐 채굴에 악용하기 위한 공격도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죠. 이처럼 심화되는 사이버 위협을 막기 위해 안전한 가상화 환경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엣지 보안 기술이 우세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경우 취약점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밀 개선 등의 최신 클라우드 보안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공격받을 수 있는 모든 지점에서 신뢰를 검증하는 표준화 과정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이죠. 대다수의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러한 안정성에 집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이에 맞춰 클라우드를 향한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추적하고 제거하는 디지털 신기술 악용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추적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크웹, 암호화폐,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이버 공격은 더욱 복잡해지는 반면 공격 비용이 감소하고 있어 사이버 위협의 규모가 더욱 광범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수동적인 기존 대응만으로 검거하는 데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외로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분석 기술 개발과 함께 선제적 공격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보안 기술을 추진 중인 모습입니다. 개인과 기업을 넘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이 폭증하는 가운데 해당 기술이 국가 간 대립까지 막을 수 있는 주요 기술로 손꼽히고 있죠. 클라우드 보안은 자율무인 이동체 분야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율무인 이동체와 결합되는 여러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자율무인 이동체 활용을 위한 인프라 통합 보안 기술이 발전할 전망이죠. 자율무인 이동체가 주행에 필요한 도로 및 교통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로 주행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과 위험지대에 투입되어 인간과 협업하고 때론 독립적으로 투입돼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무인 이동체, 한편 통신망의 통제와 명령에 따르는 드론 및 창고형 로봇이 작동 과정에서 오작동 또는 시스템 해킹이 발생할 경우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 인프라 시설과의 정보 교환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보안에 직결되는 피해를 불러올 수 있죠. 이처럼 우리의 이동 및 작업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된 자율무인 이동체는 사회 인프라와 직접적 소통을 주고받는 만큼 사회 안전과 정보 보호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통합 보안 기술이 크게 확대된다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프라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기술도 자동화되어야 효율적일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화가 가속되는 산업 현장의 경우 스마트 공장을 향한 해킹 피해가 실제 물리 공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업 매출에 타격을 입히고 제조 설비상의 안전 문제부터 심각한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도 있죠. 이에 제조 산업의 공급망과 시스템의 전반적인 취약점을 자동 분석하는 제조 공급망 및 시스템 보안 취약점 진단 자동화 기술이 각종 안전 및 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탐지하고 위협에 대응한다면 더 높은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텐데요. 나아가 외산 기술의 수입 또는 국산 기술의 수출 시에도 취약점 진단 자동화 기술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인프라 보안 기술로서 활용도나 중요도가 높아질 기술로 볼 수 있죠. 무엇보다 인프라 보안 기술의 핵심은 5G, 6G 네트워크 보안 기술에 좌우되는 분야입니다. 5G와 미래에 등장할 6G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으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대만큼 우려되는 지점도 존재하죠. 5G의 뛰어난 비전을 충족하기 위해 구조적 환경과 서비스 특성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잠재적 위험 역시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5G, 6G 네트워크를 통한 예상치 못한 공격은 소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일반 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도화되는 5G, 6G 단말에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 영역에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화된 프로세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트워크 전반에 실시간으로 보안 위협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지능화 및 자동화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탐지 및 대응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5G, 6G 초연결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운영 및 관리하는 기술의 복잡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보안 데이터가 생성되는 환경 변화에 맞춰 인간 중심의 단순 반복적인 보안 업무를 효율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사이버 보안 관제 및 자동 대응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2017년 가트너를 통해 SOA라는 개념으로 처음 등장했는데요. 지능형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보안관제센터의 여러 역할을 통합하는 자동화 기술로 알려져 있죠. 향후 더욱 강화된 인공지능을 적용해 다양한 보안 위협의 초단위로 대응하는 수준까지 고도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첨단을 달리는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기술들이 시스템을 우회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이버 위협의 진화가 고조되는 지금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더욱 발전된 디지털 보안 기술일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보안 기술의 발전으로 본 K-SEB의 2023년 10대 미래 유망 기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